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주님께 찬양드리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선달되며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떠나는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서 떠나느냐면 네 사는 꼴을 보니 싫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간다, 뭐 너 사는 거 보니까 간다. 말씀하고 삶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복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33회기를 시작하면서 표를 그렇게 정했고 우리 입술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복음을 삽시다. 옆 사람 보고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복음을 살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연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On the mountain I was born, on the mountain fire and smoke, through the river, till the cold, is the body, but not the soul.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moving in my heart, I will pray.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힐 무디가 말했습니다. 100명 중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친구를 닮기 위해 교회에 나갔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무사히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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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신 시간들은 세계적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땅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는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 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청교도가 400주년 되는 복된 한 해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복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해주셔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아버지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행사 행사마다 또한 모든 계획들마다 인간이 계획하나 그 일을 성사시키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온것 같으니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속해 주신 주 생명을 담아 드리는 이 연고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모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33회기 뉴저지 교협의 표어는 복음을 사는 교회입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온 주의 종들, 교회, 또한 우리 교역 임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인교회협의회 33회기는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는 교회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유저지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이 하나되어 복음을 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이를 위해 교협의 행사와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선포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십시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유촉회 다이애나 김 변법률 자문위원, 그리고 호산나 복음화 대회, 아까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축사 보내주셨는데 7월 10일, 12일 아직 장소는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청교도 4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교협 임원회에서는 검토해본 결과 교협이 앞장서기에는 여러가지 제안이 많다는 것을 결론을 냈고 이 지역에서 이 운동이 있는 그 모임에 같이 우리가 협력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이루어가는 뉴저지 교협 소속 모든 교회들 다 되어지도록 붙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